LG화학이 유럽에 양극재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심 광물 원자재법에 대응해 유럽의 양극재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핵심 광물 원자재법은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도 유럽 현지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G화학은 2차 전지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나가기 위해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고 2030년 매출 30조 원을 달성할 방침입니다.